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V. 갑술생들은 좀 이동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다닐라고 그럴 거예요. 요즘은 뭐 나이 어리고 좀 많고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해외여행을 한국에 안 다니고 아마 조금만 하면은 비행기 타고 나가고 없어요. 왜 경비가 더 덜 들더라고요. 저도 가보니까. 이 27살은 운이 좋아요, 내년에는. 근데 여태까지 계속 삼재다 뭐다 이 운 틀 기운이 없었어요. 이 갑술생들이 한참 20대 좋고 이쁜 나이에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일 일이 아마 내년에는 많지 않겠나 싶어요. 이 39살 임술생 개띠가 안 좋습니다. 9수에도 걸려있고 9수의 흉액이죠. 9수라고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. 개인 차이는 있어요.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월일로 생년월일이 틀리고 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임술생 개띠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금전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패수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몸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. 51살 이 지금 이 개띠들이 삼재 때 조금 많이 치인 분들이 많으세요. 많이 치인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해년보다 조금은 상승은 됐다 가나 이 51살 이 개띠들은 좀 아직까지 좀 답답해요. 후반기로 조금 넘어가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이 금전거래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고요. 개띠들이 참 보면은 활동성이 참 많죠. 움직임이 많고 또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힘이 있어요. 개띠들이. 근데 이제 개띠들이 이제 경자년으로 가서는 돈은 이렇게 움직이고 나한테 뭔가가 들어온다고는 하나 좀 신경으로 조금 예민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.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, 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는 거. 돈이 벌리니까 뭐 신경 써도 뭐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고 마음 먹으면 뭐 편하게 가는 거고요. 그리고 스트레스 건강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